네, 뭐 생일 선물, 스승의 날, 명절 참 주부들 어렵거든요. 문제 볼게요. 스승의 날 학생 5명이 5만 원씩 모아서 교수에게 25만 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.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까요? 이거 어렵죠. 이거 교수님들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. 이거 X일 것 같아요, O일 것 같아요. 제가 자신 있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. 아, 예, 들어주세요. 그 교육과 볼게요. 자, 다 해당이 된다. 아, 처벌 받아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학생과 교사 또 학생과 교수님 이 관계는 상시적으로 그 성적 평가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아서 이 3, 5, 10이라는 이 예외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런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양쪽이 다 처벌 대상이 되고 부부에서 5배 정도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마음으로만 그냥 받는 게 예, 편지밖에 이제 방법 없네요. 감사 편지밖에. 예. 네. 자, 다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그 좀 꼬아봤습니다. 스승의 날에 졸업생 5명이 5만 원씩 모아서 교수님에게 25만 원짜리 선물을 했습니다. 처벌 될까요, 안 될까요? 한번 들어주시죠. 졸업생이 네. 할 때는 어떨지. 자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. 임 교수님은 된다. 역시 일단은 무조건 네. 피하자는 주의신 것 같아요, 임 교수님. 네. 어떻습니까, 이거? 네, 재학생과 달리 졸업생은 교수님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,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졸업생이라도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그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뭐 나중에 지원을 하려는 나중에 교수가 되려든가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으니까 사실은 선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졸업생의 직업 또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서 네. 다른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그럼 여쭙자면은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맡겨놓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뭐 작은 음료수, 드링크제 뭐 이런 것들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. 이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죠? 네, 앞으로는 안 됩니다. 뭐 커피, 드링크, 음료 뭐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고요. 네. 또 뭐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던 또 무슨 학부모 운영회나 뭐 여러 단체 차원에서 하시던 간에 이게 다 전부 금지되기 때문에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. 또 설사 그게 무슨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가 뭐 소풍 갈 때 음식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다만 이제 요즘에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음식을 돌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의 친구들은 특별한 공직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친구들에게는 다 돌리고 선생님은 안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안 걸리신다는 거예요. 예. 임 교수님 왜 할 말씀 있으세요? 아 예, 제가 실은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초중고 선생님들은 학생 평가를 하니까 예. 이 법의 이제 대상자다 그건 잘 알겠는데요.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여기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. 이게 맞는 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초, 중, 고등학교 교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. 네. 또 유치원, 어린이집 교사까지 해당이 됩니다.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은 뭐 이렇게 손자, 손녀들 때문에 할머니들이 혹시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 가져가시는 거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. 네. KBS